국회의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0일입니다 자 최근에 야간 방송 계속 좀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피곤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야간 방송 직장인들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방송 시간이 지금이다 싶은 생각에 조금 무리가 따르는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야간에 분봉 매매 실전으로 지금 크루드오일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11승 1패입니다. 방송 올려놨는데 분봉 매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 420만 정도 수익 나고 있다. 한번 깨졌다. 여기 깨진 거는 요날 합산하면 플러스 됩니다. 요거 갈아탄 거기 때문에 한 420만 정도 수익 나고 있다. 412만원입니까? 420만원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혹시나 저기 제가 거짓으로 한 거 있다 생각하시면 이야기하십시오. 거짓이 없어요. 자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텐데 기름 크루드오일입니다 선물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매도 있죠 개인들한테 가장 짜증나는거 주식에 개인들이 잘 못하는 공매도 매도 먼저 때리고 환매수해내는 그거 하나 있고 만기일 있다는거 차이 빼고는 차이가 없으니까 매매 스킬은 똑같은거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가 일봉인데요 자 저항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기름값 좀 오르게 생겼어요 그죠 오펙이 감산도 한다 그런 뉴스도 있고요 이제 거의 바닥 찍은 것 같습니다 상단 열려 있는데요 스트레이트로 한 5일 올랐기 때문에 조정 주고 갈지 여부가 중요하다 30분봉에서도 지금 제법 우상향하고 있어요 여기는 분봉의 30분봉이거든요 자 선수급 교육을 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보시다 보면 또 이해되는 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법 흔들림이 좀 있어요 모든 이평선 밑으로 일단 내려왔는데 1봉에서 5일선 터치하는 밑으로 좀 처질 것인지 여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5분봉 밑으로 좀 처지고 있습니다 1분봉은 당연히 더 빨리 처졌고요 해주가 보고 있고 한데 오빠가 더 멋있게 또 플러스를 내야 오빠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될 텐데 그지? 자 유료 방송하면서 자기 매매하는 거 보여준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왜? 깨시면 열나 쪽팔리니까 그죠? 그러나 전 덤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승부는 언제든지 승부는 깨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허하게 그냥 대응하는 것 뿐입니다 바득바득 이기려고만 하지도 않고요 깔끔하게 졌다 싶으면 인정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56달러권이 조금 지지권이고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여기 정도가 저항 역할을 하겠네요. 자 여기가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으면 여기 위에서 계속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넥라인 깨졌으니까 56.50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동그라미 표를 해놓겠습니다. 넥라인 힘들어요. 조금 수익도 잘라고 해야 여러분들 그죠? 유료방에도 같이 하겠다 했던 분들도 같이 좀 더 오시고 이럴 텐데 그래요 지금 현재 그죠? 예전 상황에 비하면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나 뭐 걱정 안 하고 있어요. 들고 있다 보면 올라갑니다. 여기가 56.20이 강력한 저항이네. 그죠? 여기. 요새 영 몸이 안 좋네. 피로가 누적돼서 그래요. 여기도 저항권. 일단은 하락 추세니까 올라오면 하방으로 때립니다.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핑크. 미넹. 미넹이 보면 참 어쨌든 열심히 하려는 게참 보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하려고. 편안하게 질문해라. 괜찮다. 남편 데리러 오는 길에 왜 울어? 보고 싶어서? 이야, 그말 좋아한단 말이지. 소녀소녀한데? 며칠 갔다 오는데 울었단 말이야. 좋아서 그렇다. 아 웃겨. 이래서 혜주가 난 너무 마음에 든다니까. 민행아 조심해. 나의 마음이 막 움직이고 있어 지금. 너에게서 많이 움직이고 있어 지금. 응? 좋아서 울었다. 예. 예. 없다. 무슨? 너무 웃겨. 병희야, 몰빵 안 당한 건 좋은데, 현대건설하고, 어? GS건설 들어가면 그게 포트폴리오 맞니? 응? 그거 몰빵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좀 단디하자, 병희야. 아, 참, 못 살겠어, 진짜. 응? 자, 저는 올라오면 매도 때릴게요. 여기 인근 오면 매도 때릴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타이밍 오면 잽싸게 들어갑니다. 아까 낮에 재석이한테 좀 가르쳐줬는데, 조금만 더 잘했으면 무조건 프로스인데, 막 2차 체결 안 됐다는 거 보면 대놨다는 거잖아. 단타 치는데 대놓는 게 어딨냐면 바로바로 때려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씩 늘고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게 각자에 다 개성들이 있어요. 재석이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재석이는 매도할 때 무조건 물어보겠대. 자기가 그렇게 결심한 것 같아요. 팔까요? 팔까요? 물어봐. 와, 나한테 너무 큰 멍에를 치우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알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팔고 나는데 올라가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 무슨 마음인지 조금 알아. 내가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금융권에 있었거든. 그래서 연수 가는데 대구까지 가서 거기서 차 타고 가면 편하대. 그래서 그때 신혼 때는 맞긴 맞지. 그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는데 아무 느낌 없다가 잘 갔다 와 하고 딱 내려주고 딱 돌아서는데 와 기분 되게 이상하대. 그런 기분이었나? 아니면 진짜로 남편이 며칠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랬나 모르겠지만. 17분 들어와 계시네. 그래도 야간 방송 할 때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들어오셨는데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죠. 이거 다 주식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매매 어떻게 하는지 포인트 잡아가는 공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주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보다 워낙 속도를 빠르게 사고 팔고 하니까 야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긴 하겠지만 결코 그거 아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좀 빠르긴 한데 여기 저항권이니까 매도 들어갔어요. 올라가도 19까지 올라가도 매도 때립니다.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매도 때립니다. 아, 좀 쫓아간 경향이 있는데 그건 무리했는데 14 5 어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짜증나는 마음을 매매를 풀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네. 브루쇼가 있는 날이네. 와.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브루쇼 안 해요. 잘못 다 꼬라요 있는 거. 큰일 나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해주는 경희 친구는 하나 해운대 하나 콘도에서 벌어지는 1박 2일 오겠다. 해줄 것도 미리 신청합니다 이러던데 올 거임 안 올 거임. 금요일 토요일인데 영희야 완전 거꾸로 하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GS 던지고 현대건설 추가해야 돼. 내가 뭐 사라 그러대? 현대건설 현대차 사라 그랬죠. 이거는 20일 위에 있고 GS건설은 20일 밑에 있어. 또 잘못된 거야. 일단 또 잘못된 거야.
굳이 그러고 싶었으면 GS를 던지고 현금을 더 타야 되는 거야. 좀 물어보고 하면 좋을 텐데. 이번 주 금요일 아니야, 혜주야. 3월 15일, 16일이야. 이번 주 아니고. 이번 주 아니야, 이번 주 아니야. 3월 15일, 3월 16일. 야, 병이 자꾸, 어? 아직까지 좀, 왜 자꾸 그러지? 응? 아, 참가 여부. 합니다 지금. 아, 약간 쫓아간 느낌 좀 있긴 있어 지금. 세게 들어갔지. 비중 줄여서 쥐에서 들어갔다면서. 팔은 거지. 반대로 해야 됐다니까. 반대로 쥐에서 팔고 그럼 비중이 더 늘어나긴 늘어나는 건데. 아니면 차를 그거 팔고 현대차를 사든. 병이가 은근히 고집 있는 것 같아, 내가 다 보니까. 잘 안 물어봐,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잘 안 물어봐.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러분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우리가 하도 사자마자 잘 가서 그렇지 우리 물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물린 것도 아니라고. 그거 앞에 신나게 먹고 왔고. 현대차 제대로 매매한 사람은 한 2% 2%에서 3% 미만으로 마이너스고요. 현대건설은 신나게 먹었고 GS건설은 뭐 까져봐야 얼마 까졌습니까? YG를 왜 중요한데? 좀 이해가 잘 안되네. 장대 양봉 세웠는데 왜 정리한대? 정리하려면 이걸 정리해야지. 차라리 이렇게 빠질 때 이걸 정리해야지. 현대건설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왜 정리해? 정리하려면 차라리 GS건설 정리해야 된다니까. 완전 거꾸로 하는 거야 전부 다. 조금 오른 YG는 와 올랐을 때 좀 털어내자 싶어서 던졌고, 현대건설은 약간 플러스라도 날듯 말듯 하니까 또 던졌고, GS는 그냥 마이너스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거.
깨지고 시작하겠는데 폼이. 아이. 그렇게 끊었다면 포트폴리오 종목 확대를 위해서 현대차 들어갔었으면 돼. 현대차 살만한 자리거든요. 근데 다 전부 다 제각각 생각 때문에 하긴 하는데, 아씨 올라간다 큰일났다. 나한테 왜 회비를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좋잖아요. 물론 그러다 보면 너무 어지지 될까봐. 자율성 가진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한번 좀 물어본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가 잠깐 맞긴 맞거든요. 깨지면 여기 지지하던 권역이 강하게 깨지니까 조금 반등한 듯 했으나 20일에 저항받은 확 밀렸거든요. 여기 무슨 역할? 저항 역할 할 거다 말이죠. 그래서 매도 들어갔어요. 아까 여기에 저항 역할 보고 들어갔는데 20 여기 5분봉에도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도 여기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성공하면 버는 거고요. 실패하면 잃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뭐 딴 게 없어요. 용 쓸 필요도 없고요. 용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겸허하게 받들랍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버는 거 아니면 잃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장난 아니야 이렇게 싶은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의야. 힘들어 죽겠어요. 빨리빨리 승부보고 그만하고 싶어요. 병이는 내 말 안 듣고 있어. 분명히 내가 비중도 줄이라 했는데 비중도 안 줄이고 있고. 안 물어보면 나는 편해, 솔직히. 안 물어보면 나는 편한데. 그래가지고 벌어야 편하면서 좋은 건데. 그럼 자꾸 깨지면 결국은 안 좋은 거야, 서로한테. 근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모습은 그래요. 현재의 모습은. 잘하자. 병이하고 JJ가 조금 삐딱선 잡고 타서 미치겠어. 물어보든지 물어보지도 않고 막, 그지? 물어보는 게 무슨 생각이 들어? 야씨, 내 돈 가지고 매매하는데 다 물어봐야 돼? 속박받는 것 같아? 의견을 듣는 거잖아. 의견을 듣는 거. 응? 의견을 듣고 내 생각하고 같으면 강하게 하면 되는 거고, 내 생각이 좀 다르면 한번 재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 아니 뭐 물론 뭐 되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건 그렇고요. 클라스 나도 지금 뭐
마음을 너무 편하게 갖고 있는데 올라가면 족제 깨집니다. 나중에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뭐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건데, 레이첼이 하고 지금 이름도 비슷하네. 레이언 홍님하고는 포트폴리오가 딱 내가 원하는 대로 딱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 있어. 내 종목. 그 사람들이 플러스 잘 날 거야, 아마. 지금 막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 JJ하고, 그 다음에 병이하고, 그지? 막 자기가 사고팔고 막 하잖아. 벌면 좋겠는데 막 삐딱선 막 자꾸 타고 있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포트폴리오 적절하게 비중이라든지 가격대라든지 추세의 힘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내가 제시하는 거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닌데 참고 좀 했으면 좋겠어. 라이딩 포튼 같은데 아, 위에서 승부 걸었을 때 응? 못 올라가가지고 아 미치겠어 진짜. 라이딩아 왜 이럴까 우리. 응? 좀 올라가고 해가지고 좀 돈도 세고 해야 기분도 좋을 텐데, 그지? 와. 야, 우리, 어? 지금, 유료방 회원 비중이 장난 아니야. 내가 대충 생각해도 진짜 못해. 아닙니다 지금. 레이첼은 공부에 좀 집중하는 모양이다. 별거 없다 싶으니까. 야, 밑으로 쳐지면 되는 건데, 그지? 하지만 입질했지. 하나들 했다. 마음 편안하게 들고 가자는데 뭐가로 파냐 JJ야? 먹었을 때 빨리 팔고 싶었어? 첫 번째 양봉인데. 아이 큰일 났어 이거. 올라오면 큰일 났는데. 비중이 좀 실렸단 말이지. 서고 좀 못하고 싶어서 GS를 낮추지 그럼 차라리 GS를 비중 많다면서. 그건 손실이니까 또 안 낮추지잖아 이제. 근데 그런 거 할 줄 알아야 돼. 와이지 예를 들어 내일이라도 뭐 4% 5% 가면 어떡할래? 그렇게 가지 말은 법 없다니까.
라이딩이야. 그 말이 맞으려면 이때다 싶어서 팔면 밑으로 계속 꼬꾸라져야지 올라오잖아. 그 말은 그래서 크게 설득력이 없다. 네 말이 맞으려면 계속 밑으로 꼬꾸라져야 된다고. 올라오잖아 대본. 그냥 네가 한 생각이겠지만 어저께 사사사 있고 오늘 사사사 안 했다고 올라올까? 그런 거 아니거든. 개인적인 생각이지. 아,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라이딩이가 이야기했던 거 NHN 뭐 그거 완 날라가더라.
켜면 좋은데 이게 쫙 삐리삐리 하고 있어. 여기가 지지권인데 처졌거든. 여기 쉽게 못 올라가는 자리 맞아 현재. 좀 쉽게 보내주면 안 되겠냐? 아이. 반갑습니다. 홍윤기님 반갑습니다. 다음 카페에도 들어오십시오. 오시면 무료 채팅방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청하시면 무료 채팅방에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저항권이다 말이지. 그지? 밑으로 처짐 되는데, 야, 이게 올라간다 해도 30자, 여기에 저항이 많이 있죠. 여기서 남아있는 4개 더 때릴 겁니다. 올라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승부가 올 겁니다. 하락 추세예요. 좀 빨리 들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밑으로 쳐져주면 짝이 끊고 올랐는데, 일단 위로 좀 더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로 안내 말씀 드릴게요. 무료 채팅방 초대하는데 들어가셔서 메일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비밀번호 날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생방송이나 밑에 채팅, 녹방에 보면 링크 있거든요. 무료 채팅방 들어가는 링크 있을 겁니다. 무료 채팅방은 없나? 어쨌든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쪽 링크로 들어오시고 비밀번호 쳐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간단한 소개해 주시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무료 채팅방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시고 나중에 괜찮다 싶으시면 유료 채팅방에 또 들어오시면 되겠죠. 앉아있지 못하겠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쩝 깨지는 거거든. 자, 지금 여기가 지지권이었는데 깨졌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도 다시 저항권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밑으로 좀 쳐지면 수익권인데 올라간다면 손절해야 되겠죠. 병이야, 이번에 새 집으로 이사가면서 TV하고 안에 좋은 거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축하한다 야. 아파트 처음 이사가는 거라면서 개인적으로 나도 아파트를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가정주택 살으라면 못 살 것 같아. 아파트 너무 편한 것 같아. 사생활이 조금 침해되는 거 빼고 내가 주로 다른 사람 사생활을 침해시키는 주범이기도 한데
출력이 안 돼가지고. 아, 채빵 링크요. 개인 톡으로 들어오세요. 닥터 K 지금 이 생방에 보면 닥터 K 여기 그 1대1 오픈 채팅이라고 돼 있죠. 그거 눌러 보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그걸로 보내드릴게요. 요 생방 밑에 안내 문구에 보면 1대1 닥터 K 오픈 채팅 있거든요. 그거 눌러 보세요. 그럼 저한테 1대1로 될 겁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 남기십시오. 그러면 바로 링크 해드릴게요. 비밀번호도 거기서 보내드릴게요. 레이첼아 삥 뜯으려는데 힘이 들어서 삥 뜯기도 힘들다 야. 체력이 완전 꽝이다 야. 아 너무 힘들어 지금 미치겠어. 빨리 마무리하고 때려치워야 되겠어. 아 힘들어 죽겠어. 완전 레이첼은 요새 열공 모드인 것 같은데. 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비번은요. 그 다음에 링크도 보내드릴게요. 아 지금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졌어요. 미치겠어요. 아. 링크 지금 보내드렸거든요. 일로 들어오시기 전에 간단한 소개 지금 여기 채팅에다가 제 개인 채팅에다가 뭐 성함, 나이, 그 다음에 사는 곳, 직업 이런 거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들어오십시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좀 적어주시고요. 들어오셔서 완전 크로키 일부 직전이야. 지금 빨리 끊어내고 때려치울 거야. 이제 아 힘들어 죽겠어. 이왕이면 좀 해볼라 했는데 아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채팅방 입장 링크도 해드리는 게 낫겠네. 다음부터 반갑습니다. 같이 열공해요. 같이 공부한 자리입니다. 골대가 코앞인데 야 제이제이야 골대가 바로 앞이다 야. 카운터 펀치 한 대만 날리면 돼 이제. 원 투 앤 로킥 이후에 휘청휘청 하고 있어 지금. 응? 신나는 노래로 니킥을 한 대 날렸더니 휘청휘청하네? 형아들이 휘청휘청하고 있어. 8개 실었거든. 이번에 그냥 딱 되면 얼마 버는 줄 알아? JJ야? 1시간 만에 얼마 버는지 한번 잘 봐.
코너로 몰았어 일단. 어? 관객이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좀 쉽게 가자 쉽게. 아, 좀 쉽게 가자. 어? 힘들게 하지 말고 가라. 어, 힘 없어서 오래 못 버텨 오늘은. 이제 올라탔어. 파운딩이야. 응? 올라탔어. 응? 어, 버티는데? 아, 좀 쉽게 가자. 아, 진짜 힘들어 죽겠다. 야, 좀 쉽게 가자.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줄 딱 끊었잖아. 여기서 딱 아래꼬리 단다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몸만 안 힘들어서 들고 왔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보이거든 이게. 아이 됐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이 거의 다 됐는데 한 번 더 합니다. 딱 올라오면 밑으로 때립니다. 저 이제 봤니? 형 한 거 봤어? 아유,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아, 죽겠어 진짜. 아.
합쳐지죠. 오늘 뭐 배우면 된다? 지지장. 여기가 지지권이었는데 깨지면 여기 다시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일분봉에도 보면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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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하다 깨지면 어떻게 된다? 저항. 아, 아까워. 다 들고 있었으면 한 500만 넘게 먹는 건데. 아. 아무래도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아, 그냥 너무 힘들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매수 안 하고요. 올라온 매도 또 때릴 거예요. 한 번 정도만 딱 하고. 그동안에 우리 또 국립 무료 급식소에서 열심히 또 애들 관리하고 있는 창욱이의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기간 들어다 좀 쉬고 있고 5분 봉사 하락 3파 아까 그거 하나 둘 셋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 올라오면 이렇게 되면 3파가 이런 식으로 3파가 완성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 내지는 여기에 하락 ABC가 완성된 것도 어때? 이런 거 잘 안 보이죠, 눈에? 요렇게 완성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도 돼. 그거는 뭐, 원래 엘리어트 파동이 자의적이에요. 자의적. 해석이 시작과 끝이 애매하고 자의적이에요. 그렇고 궁금했던 거 일단 하락 추세를 돌파해냈으니까 하락 추세를 돌파해놨으니까 일단 한번 생각해볼 만한 자리고 이러한 트렌드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딱 저항받고 있는 거거든. 여기와 나란한 각도로 껐지. 이상하게 안 껐어. 여기가 딱 저항받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횡선의 지지장을 꺼보면 솔라우모님 계신가 모르겠다. 또 복습. 여기도 보면 지지권인데 깨지니까 저항. 올라 또 저항 또 저항. Understand? 이해된다. 7번 눌러 예이야. 지지권인데 깨지니까 저항. 또 올라가도 저항 또 저항 또 저항이네. 이렇게 지지저항이 무서워요. 이 포인트 잘 잡아내기 시작하면 성공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는 제법 랠리 했는데 제법 못 펼치만 거 맞지? 어떻게? 야 이거 살아있는 교육 아닙니까 이거. 그죠? 여기에서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서 보면 이 정도 못 펼치 딱 나오잖아. 그죠? 그죠? 나와요. 계산해 볼까? 이렇게 여기 얼마야? 9,300원에서 자 13,000원 생각하면 아 3,500원 여기 3,500원 정도 더하면 3,500원 더하면 14,500원 14,500원 똑 떨어지네. 보이십니까? 목표치 막 딱 왔어. 계산 딱 해보세요. 여기 폭만큼 여기서 딱 계산하면 딱 이게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 근처는 목표치에 여기 저항권이기도 하고 여기 상승했던 만큼의 추세상에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목표치를 정할까? 우린 미리 정하고 가면 여기가 목표치. 목표치인 건가니까 자꾸 이 꼬리 맞고 자꾸 힘없이 자꾸 밀리는 모습 보여도 결국 쳐졌잖아. 그래서 다시 양봉 받고 올랐으면
자, 단기적으로 여기 가서는 저항 받을 가능성 높은데 갔다가 적당히 밀리고 이평선 다 돌려내고 또 여기서 이평선 지지권 또 양봉론 또 사고 팔고 하다 여기 14,500원권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이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러잖아. 그죠? 그죠? 갔다가 눌려줬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 한 이야기 한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가고 바로 눌려주고 대박. 그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 지점이 아직 나오기 전이잖아. 여기 지점이. 어느 정도 왔다? 여기 정도 왔잖아. 지금. 어떻게? 봐봐. 그러면 여기 오고 올라오고 안 쳐줘야 돼. 내일 양봉이 서야 되는데 뭐 그래 썩 뭐 끝내주는 건 아니니까 그냥 관심 종목 정도에 넣어둬라. 일단 그 정도. 차라리 일하고 있으니까 바쁘니까 막 이런 현대차 같은 거 적당히 사둬 그냥. 그래가 여기 목표치 여기 위에 126,000원과 한 130,000원권까지 노리는 게 직장인들은 훨씬 낫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이는 그렇게 움직이면 괜찮아진다. 아, 이거? 아, 신 먹을 거 없어. 아, 그게 내가 자의적이다 한 게 아니라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 레이첼아. 자, 요거 간단하게 딱 이야기하자면 하나라도 또 알려줘야 되겠다는 이 1년만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나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 잘 없을걸? 유료 무료를 막론하고 자 파동이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가 이제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대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이 직전 저점을 훼손하면 그것은 다음 파동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거는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파동이 나와 있다면 자 1파동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이걸 1파동 그리고 여기를 2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거를 3파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3파동 그리고 여기 4파동 마지막 5파동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완전 자의적이야 이거 완전. 그러나 여기 1파동과 여기 5파동은 대체적으로 같은 길이고 내지는 5파동이 가장 작을 수가 있어. 가장 긴 건 3파동이 가장 긴 거는 잠깐만 이렇게 설명한 동안 살 수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딱 한 번 더 하고 그만할게요. 아, 이왕 했으니까. 8. 넘어가려고 폼 잡고 있으나 여기 5분봉.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월선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일단 한 개 먼저 때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벌든 이튼 적당히 하고 그만합니다. 힘들어요. 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맞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클라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대본에 먹은 거 절반 토해내는 야 클라스. 여기가 저항받을 가능성 있거든. 여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궁금한 거 좀 남겨봐봐. 요거만 하고 이야기해줄게. 어이씨, 근데 마이 토이넷 큰일 났어. 아, 힘들어. 아, 아까 그거하고 그만했어야 되는데, 아, 되게 힘들어 지금. 미치겠어. 이렇게 세게 밀렸잖아. 이 위에 이평선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더 있잖아, 그지? 세 개 있잖아, 세 개, 그지? 그러면 여기가 강력한 지지권인데 대박 밀렸거든. 여기서 추가 하면 웬만하면 빠져나와. 그거 반대로 이렇게 까꿀로 나와봐. 그게 현대차야, 현대차. 잘 정리돼. 아니, 미리 남겨놔. 미리 남겨놔. 잘 정리될 거야, 아마. 아, 미치겠어, 진짜. 내가 요즘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 그냥 마음 다 비웠어. 그냥 마음 다 비웠어. 그냥 버는 거 아니면 잃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진짜로. 텔콘. 이거 대박 밀리지. 난리 난다, 잘못하면. 난리 날지 안 날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좀 쫄았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딱 걸어놓고. 많이 먹어야 매수 좋냐.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많이 먹어야 좋냐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조금만 더 내리자.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우두두둑 쏟아지면 난리 안...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난리가 아니거든. 우두둑 떨어지면. 근데 여기가 탁 치고 올라올 것 같아서 지금 좀 그래. 딱 대기하고 있어 지금. 70이지. 올라갈 것 같으냐 내려갈 것 같으냐. 내려갈 것 같은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민행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K투자그룹에 취업해. 알겠지? 똑똑한 사람 필요해. 농담 아니야. 진짜야. 끝까지 붙어있어. 4년제 대학 들어왔다 생각하고. 펀드 매니저 해. 진짜로 농담 아니야. 전기전자 업종 맡아줘. 농담 아니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레이첼 공부 열심히 하고. 레이첼이는 정보통신 분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이고 참. 라이딩이는 정보 분석 분야.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음식료 분야. JJ는 스포츠. 창욱이는 회원 관리. 무료 급식소에서 애들 관리하던 그걸 해가지고 예야 89만원. 이제 안해. 힘들어.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업이 달려서 제가 그만큼 월급 줄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첫 발 내딛었어요. 그죠? 우리 유료 채팅방에 있는 금액만 해도 어느 정도 되고요. 무료 방 듣는 분들 합하면 50억 이상은 지금 제가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팔고 나니까 올라갔잖아. 미련 따위는 안 부린다고. 그냥 올라오면 또 한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거 가르쳐준다고요. 1박 2일에서 얼마를 잃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여러분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야, 99만 2천원이다. 이제 안 해. 안 해. 진짜 안 해. 안 합니다. 자, 출금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일당했습니다. 99만 2천원. 이제 누적 수익 510만원 정도 되겠네요. 12승 1패입니다. 자, 다음 카페 가시면 닥터케이 누적 수익을 다 올려놨습니다. 99만 2천원이니까 여기 보시면 오일매매 수익 공개되어 있습니다. 420만원에서 99만원이니까 520만원 정도 지금 플러스 났습니다. 이제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더 보여드리고, 그죠? 보여드려봤자 뭐 하겠어요. 그럼 그렇긴 한데, 일단, 자, 텔콘. 우리 민행 선수가 텔콘 RF 제약. 이거 실화? 실화? 민행, 이거 실화? 민행, 이거? 이거? 진짜로 이거? 이거 좋아 보여? 진짜로? 난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연락이 올랐다가 연락이 빠졌다가 이제 실 돌아서려고 하는데 기관에 우인 들어온 거 이거 있잖아 공매도 청산 이런 걸 수도 있다 뭐라고? 민행이가 지금 이제 약간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 너무 이제 기관에 우인 들어온 것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만 꼽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빠졌을 때 여기 공매도 안 때렸을 것 같냐고. 그거 때리면 이제 슬 걷어들이는 걸 수도 있고, 내 같으면 이거 안 사겠어, 기관 외국인이.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 물량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일단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너무 꼽혀 있어. 민행. 외국인 매수세 들어온 건 좋은데, 가장 우선 뭐라고? 차트가 일단 좋아야 돼, 차트가. 그 다음에 내가 분석할 때 외국인 매수 들어오네요. 그 다음 차트 볼까요? 이렇게 안 한다고. 차트 딱 보고, 괜찮아 보이네요? 지지상 어느 정도 보이고, 외국인 기관도 들어오네.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오류가 있는 게, 외국인 기관 매수세 자꾸 들어온 걸 먼저, 이거 집중하다 보니, 이거를 두 번째로 보는 거지. 순서가 우선이 틀렸어. 그럼 이게,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는 물량의 성격이, 확신을 할수 없으나, 이렇게 추세 안 좋은데 들어온다는 거는 여기 인근이나 이런 데서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이제 좀 걷어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든다고. 안 좋다. 패스! 패스. 이거 뭐야? 이 앞에 봐. 얼마나 지저분하냐. 윗골이 이렇게 연락이 달고 하는 거는 안 좋다. 딱 생각하면 돼. 지저분하잖아. 뭐처럼? 대웅제약처럼 이것도 지금 지저분해서 고민하고 있는 판국에 이것도 지저분하잖아. 외국인 신나게 들어오지 기관도 들어오는데 이것도 지금 별로인데 고추구도 하려면 차라리 대웅제약회 같은 제약 주니까 여기 19만 4천원 여기 한번 딱 사고 밀려도 한번더 사고 그럼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빠져나올 구멍이 있을 거야 아마 만약에 밀려도 여기 잘안깰 가능성 높아 여기 박스권 상당히 힘들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걸 빵 뚫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킬 가능성 높아 20일 차라리 대웅이를 봐라 차라리 기관 외국 매수세 들어왔네 가격도 20만짜리네 아까 걔보다 100번 나 우상향이네 그지? 이렇게 V자 급락했던 걸 그대로 들어올리면서 다시 재상승하려고 폼 잡고 있어 이게 100번 나 100번 그리고 누가 들어도 알 만한 거 가지고 우선 해 그냥 누가 들어도 알 만한 거 그리고 잡주보다는 이런 거더 관심 가져 돈딱 들고 있다가 돈딱 들고 있다 딱 눌려주면 46,000원권에 딱 찔러버려 그냥 그리고 그냥 적당히 가면 돼 밀리면 44,000원에 또 찔러 그럼 45,000원 되잖아 평균 단가가 리바운드 한번 넣는다니까 뭐라고 강하게 가던 종목 강하게 가던 종목 한번 튕겨 내려오니까 올라가잖아. 그 이론에 틀렸습니까? 여기까지 오면 살라고 딱 기다리는데 여기까지 한 단계 안 오고 그냥 막 올라가서 못 사서 그렇지. 돈도 딴데 꼽혀 있어서 그렇지. 돈만 있었으면 여기서 샀을지도 몰라. 진짜로. 농담 아니고. 그러면 처지면 여기서 사면 처지면 여기는 지지하거든. 44,000원.
반등하면 나온다.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다가 쳐져도 쳐진다고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누가 샀다고? 그냥 외국인 쓰러 담고 있잖아. 이런 게 훨씬 낫다. 애사심을 가지고. 이왕이면 LG전자보다는 삼성전자를 사라. LG전자도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아, 이거. 와, 씨, 올라갈 것 같아, 이것도. 밀릴 수 있어요. 다 돌려냈어, 이제. 이평선, 이거 하나 빼고. 야, 혜주야,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 보고 있어. 응? 사! 이러면 사기만 하면 돼. 일 열심히 하다가, 혜주야! 이렇게 부르면, 네, 오빠! 이러면서. 뭘 좀 사볼까요? 삼전 질러. 네! 지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LG전자 있대. SK 케미칼. LG전자 어디, 얼마에 샀어? 그거부터 이야기해 봐봐. 내가 괜찮다고 그랬잖아, 나름. 근데 이제 뭐. 아, 이런 데 돌팔 때 샀나, 혹시? 야, 그럼 대박인데. 여기서 샀으면 대박인데. 야, 민행아, 삼성전자는 있냐? 은근히 이거저거 많이 갖고 있어. LG전자 얼마에 샀나요? 얼마에 샀냐고. 단가 얼마냐고. 설마 저 위에서 물린 건 아니겠지? 잘 가던 종목이 급등할 때 양봉 매수 깊. 라이딩이 또 아주 범생이답게 다 알려줘 그런가. 7만원인데 5% 먹고 반 팔고 다시 반 사서 단가 높아졌다. 7만원. 여기 샀다고? 그런 거야? 더 홀딩. 더 홀딩. 최소 발 받으면 여기까지 간다. 7만 5천을 먼저 가야 되겠지만. 모양 다 만들어 놨어. 물론, 여기. 여기 뭐라고? 하락하는 트렌드 돌려내는 턴어라운드는 갈때한 번에 못 가고 여기서 밀리는 이유 다 있어. 한번더 가면 77,000 간다. 그럼 또 밀릴 거야. 여기서 적당히 팔아먹고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적당히 팔아먹고 내려오면 또 사고 팔고 계속 하면 돼. 장대 양봉 뜨는 샀다. 거래량 있는 상태. 여기. 그러니까 공부한 대로 잘 한다니까. 여기 말하는 거잖아, 그지? 야우. 그전에도 약간 관심을 표했거든. 뭐, LG전자 좋다고 했는데. 이날 샀냐? 이날? 설마? 이날? 1번, 2번. 얻은 거. 1번, 2번. 2번 해야 그래도 좋은 건데. 2번. 야, 2번은 약간 빠르긴 해도 할 만하다. 왜? 양봉인데 이렇게 연락이 밀리는 거 대본 감아 올리잖아. 살수 있다. 그지? 와우. 민행이 응? 조금만 이제 또 열심히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약간 처지면 그냥 끊어먹고 다시 여기 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봉선 다시 매수. 올라타면 그대로 홀딩. 병이야, 민행이 옆에 앉았었지? 민행이한테 많이 배웠어? 뭐, 여기저기서 많이 배웠다면서?
접근하는 게 좀 다르잖아 봐. 확실히 또 먹은 거 보여줄까? 민행이가 먹은 거 카페 24 여긴가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먹었다. 오늘 절반 던지고 다 던졌어. 오늘 다 던지고 뭐 산 줄 알아? 이 오빠가 현대차 사라 그랬어. 올라가면 또 먹는 거야. 그냥 사자마자 먹는 거야. 올라가면 잘 안 가르쳐준다고 비법이라고. 내가 가르쳐주잖아 내가. 현대차 10주 들고 있대 그랬어. 근데 더 샀어. 올라가면 돼. 처지면 여기 한번 리바운드 나오고 이 스트레이트로 거의 밀렸거든. 현대차가 뭐 잡주도 아니고 한번 리바운드 나온다고 그거 보고 들어갔다고. 여기 이런 데서 근데 여기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갔다가 여기부터 더 들어가기 시작하거든. 지금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 마이너스 2%도 안 돼. 레이언 홍님 있지? 거의 뭐 마이너스 1% 정도 빼 안 돼. 올라가 무조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을 제시할 때 조금 그렇게 잘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응? 아무 때 막 안 하잖아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해라 들으면 하잖아. 실적이 훨씬 좋잖아 지금. 올라가면 난리 난다. 얼마나지 사는지 다 봤지. GS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YG하고 현대차하고 적당히 다 사놨어. 적당한 게 아니고 GS건설 쬐부 실어놨지. 와 그거 올라가면 난리 난다 이제 진짜. 돈 좀 세는 거야 이제 진짜로. 아휴 저도 출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너무 깊으네요. 아, 이거 뭐야 이상한 내려가 빨리 이거. 그죠? 자, 한 시간 조금 더 걸려서 중간 설명한 것도 있으니까 거의 한 시간이네. 일당 99만 2천 했다는 소식 알려드리고 화면을 잠깐 가리고 출금 신청 좀 해놓고 계속 조금 더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병이야 알려주고 싶다고 오라고 했는데 약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데 안 올 거니? 노트북도 그때 샀잖아. 심하게 반대한다. 어쩔 수 없지. 놀러 안 다니잖아. 그럼 된 거지. 잠깐만요. 녹화 방송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오늘도 다행히 컨디션 좀 안 좋은데 플러스 마감해서 다행이고요. 방송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연회까지 하면서 너무 좀 무리가 와서 되게 힘든데요. 그래도 오늘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카페에도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 눈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광고 넣을 때 스킵 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광고 넣을 때 좀 봐주시고요. 전 또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